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주들이요. 지금 신나게 가다가 약간 이제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올라도 많이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의 대장주들인데요. 한미반도체, HP, SP,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반도체의 대장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SNS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이 대장주 밑에는 중간 허리진들도 많아요. 이수페타시스도 있고요. 월덱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프로텍도 있고요.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오른 종목도 있죠. TSE라든가. 잠잠했었던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이오테크닉스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60개월 이평선. 그리고 60개월 이평선도 지지가 안 돼가지고 120개월 이평선까지 가게 되면 조정이 길어지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있고 60개월 이평선에서 행보를 하든가 약간 고개를 든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서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월봉을 보시면 이게 이격 조정이 다 끝났잖아요. 한때 19,100원까지 갔던데 이게 지금 뭐 8,000원대까지 빠지면서 한때는 120개월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빠졌다가 지금 60개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회사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60개월 선가의 이격이 가도해질 때마다 한 번, 두번 조정을 받았고 세 번째 조정받고 지금 딛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추세대로라면 어버브 반도체 사야 됩니다. 팹리스 회사죠. 고영의 경우에는요. 펨트론처럼 광학 장비를 가지고 PCB를 검사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120개월선을 지금 박박 기고 있죠. 좋은 회사인데 지금 뭔지 모르게 시장에서는 약간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이격 조정이 다 끝났고 오히려 마이너스 이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이례적인 120개월 행보가 지금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거래도 밑에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데다가 지금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튀어나가기 직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TCK는 이게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식각 관련해서 소모성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격 조정은 완벽하게 끝내고 60개월 선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보면은 60개월 선에 한번 딛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딛고 재도약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런 패턴을 보일지 아니면 그렇게 행보하다가 갑자기 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본계 회사가 대주주인데 일본계 이 대주주인 회사들은 이게 상당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합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종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격이 강한데 갑자기 이제 조정받고 60개월선에 헤매고 있죠. 이격 조정 다 끝났고요. 지금 행보 조정을 해서 60개월선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나갈 때는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요, FCBGA에서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번에 솔더볼 설명을 드렸죠. 프로텍 하면서 솔더볼과 범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더보드에 장착하기 위해서 칩 다이하고요, 그 PCB하고 접착된 부분에 하단에 붙이는 아주 미세한 금속 볼을 솔더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인 경우에는 60개월선 딛고 바로 튀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TSE보다 먼저 반등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7,000원대이기 때문에 한때 이제 10,000원을 갔었는데 주가가 거기까지는 반등하지 않겠나. 반도체 관련해서 디바이스 엔진은 세종 업체입니다. 한때 59,000원까지 가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쫙 빠져가지고 10,000원 초반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반등을 모색하는 단계거든요. 차트를 보면 60개월 밑에서 지금 이게 60개월선 넘어설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격 조정은 완벽하게 끝났고요. 지금은 어느 형태로 반등을 할 건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은 아주 우량한 세계적인 회사이죠. 포고핀을 만드는 회사인데 포고핀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EDS 단계, 반도체 7단계에서 패키지된 반도체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핀인데, 요거 보시면 지금 주가가 60개월 일평선까지
닿았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근데 보시면 이격도가 닿았었죠. 2021년만 해도 21만 6천 원까지 가면서 이격 조정이 뭐냐라는 식으로 막 무시하고 갔었는데 결국에는 2년에 걸쳐서 이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0개월 이평선의 법칙에 따라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잖아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반등 속도가 늦어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솔브레인입니다. 이게 이제 화학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로 분류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에 갈수록 화학 제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방식에 사용되는데 그게 화학 물질을 공급한다 이래서 증권가에 파다한대요. 주가가 시 반등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격 조정이 다 끝나고 오히려 지금은 20개월 이평선 밑에 있는 상황이라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국면이 아닌가. 한솔케미칼은 실적이 아주 좋은 초우량 회사입니다. 솔브라인하고 처지가 비슷한 게요. 이 회사도 GAA 방식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 물질을 지금 생산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일단 60개월 선에는 닿지는 않았고요. 그 위에서 이격 조정을 끝내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각도가 완만한데 한번 탄력이 붙으면 갑자기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SE가 모양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솔 케미칼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좀뜰수 있지 않을까. 왜 시간이 걸리냐고 하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GAA 방식의 수율을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만약에 삼성에서 대량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뒤늦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YIK인데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지분 투자를 많이 할 정도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 급락을 한 다음에 조금씩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격 조정은커녕 지금 60개월 이평선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60개월 이평선하고 20개월 이평선 데드 크로스 나기 직전인데 지금 이게 이제 꾸물꾸물 눌러서 이게 돌파하기 전이거든요. 사이클적으로 보면 지금 주식을 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예전에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뚫으려면 지금 거래가 실려야 하거든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YIK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YIK라든가 리노공업 같이 우수한 회사들도 아직 차트가 꿈틀대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서 온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HBM이라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야 되는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있죠. 거기에 관련주가 한미 반도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잘 가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올 하반기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EUV 펠리컬. 거기 관련해서 잘 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대표적인 게 솔브레인하고 한솔 케미칼 같은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사용되는 그런 화학 물질을 지금 납품할 걸로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근데 GAA 자체가 지금 수율을 잡고 있는 과정이고 더 시급한 거는 EUV 펠리클이거든요. 이런 거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아마 대량으로 솔브레인이나 한솔 케미칼에 관련 화학 물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입장이니까 그런 온도차 때문에 회사마다 주가 상승 속도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